이번 시간은 218페이지 방수 및 방습공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의 흐름상은 이런 종합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 순서 정의 측면하고 방습공사 이 두 파트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은 개별 문제로 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한 문제는 종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개별 문제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료에 따른 방수공사에서 보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용어 파트는 종합 문제의 혹시 지문 개념으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용어상이 아마 종합문제 지문 개념상 나올 것 같아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부분은 거기 뭐 경화제 기재해서 나오죠. 2번, 3번. 그래서 보통 경화라는 것은 자 굳어지면서 그 재료가 강도가 생길 경화라 하죠. 그러면 도료를 이제 칠해 방수 예를 들어서 뭐 토막 방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굳어지면서 일정한 부착 강도나 강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거 식여주는 것이 경화제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기재 나오죠? 뭐, 주재료라 보시면 됩니다. 주재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2성분형 액상방수 또는 실링방수 중에서 주성분, 그래서 주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공부할 거는 4번에 non-working joint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 non-working joint입니다. 그러면 non-working joint는 자 일반적으로 자 이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재료와 이제 재료가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외벽을 조립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 마감 재료와 재료와 재료 사이에 조인트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방수 처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실링재를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공사를 했을 때 자, 논워킹 조인트는 3면을 고정시켜 준 겁니다. 이 하부면하고 이면하고 이면은 이것을 고정시켜 준 것이 3면 고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링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면이 고정이 되면 거의 움직임이 없겠죠. 그래서 non-working joint는 3면 접착입니다. 3면을 갖다가 고정시켜 준 접착식의 3면 고정법이 non-working joi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6번에 마스킹 테이프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마스킹 테이프는, 자, 이것을 마스킹 테이프라고 칭합니다. 자, 시공 중, 자, 다른 부분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변. 그래서 여기 이제 테이프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면하고 이면에, 자, 테이프를 부착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자, 주변이 더러워지지 않고 마무리선이 깨끗하게 되겠죠. 이것이 마스킹 테이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작업을 할 때, 여러분 뭐 도장을 하든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주시면 깨끗한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청 테이프 이런 거 박스 테이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7번에 멤브레인 나오죠. 멤브레인 방수. 자, 7번에 멤브레인 방수는 뭐 피막 방수라고도 합니다. 멤브레인 방수 또는 피막 방수라고도 칭합니다. 피막 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자, 멤브레인 방수는 뭐 아스팔트 방수나 뭐 예를 들어서 시트 방수계들, 뭐 예를 들어서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든 뭐 계량 아스 시트 방수든 이런 이제 도막 방수 종류든 시트나 이런 도막이나 이런 거 같이 아스팔트 루핑 같은 얇은 불침투성에 자 이것을 형성해서 피막을 형성해서 방수를 하는 것을 전부 다 멤브레인 방수라 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는 그래서 아스팔트 단어나 시트 그리고 도막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것은 멤브레인 방수, 피막 방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발수성 나오죠. 8번에 발수성. 자, 발수성은 물을 튀기는 성질을 활용해 거기 발수성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연꽃잎 토란잎 같은 게 있죠. 물을 톡 들이면 톡 튀죠. 그게 발수성이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웃도어에서 원단이 이 발수 원단들이 맞죠. 물을 튀기는. 그래서 보통 정해죠. TV 홈쇼핑 이런 데서 물 뿌려가 물 칙칙 싸가지고 물 흘러내리는 거 보여주고 그런 거 하죠. 그것이 발수 원단 아닙니까? 그래서 발수성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이제 백업재는 정확히 알아두시고 백업재. 자, 백업재의 개념은 이것을 백업재라고 합니다. 보통 자 우리가 이제 줄눈이 깊어요. 이렇게 해서 줄눈이 깊게 됩니다. 자, 전체를 이제 실링재 공사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재료와 재료 사이 조인트가 발생이 되는데, 자, 줄눈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필요하게 됩니다. 전체를 실링 공사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채워주는, 충전하는 재료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백업재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백업재는 이 줄눈 깊이를 소정 깊이로 유지하게 해서 충전 채워주는 재료가 바로 백업재의 개념이 됩니다. 백업재. 그리고, 이제, 적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줄눈 깊이가 조정이 필요 없을 때, 자, 이렇게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바닥에, 이제, 이 줄눈을, 이제,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게 해서, 이 바닥에, 테이프를 부착을 합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부착하는데, 이것은, 본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본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를 할 때, 백업재 내지, 본드 브레이크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워킹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본드 브레이크가 나오죠. 11번에 본드 브레이크. 실링제를 바닥하고 접착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본드 브레이크입니다. 본드 브레이크. 그리고 백업제는 줄눈 깊이를 조정하게 해서 일정한 높이로 조정해서 충전한 재료가 백업제 됩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백업재, 본드 브레이크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업재나 본드 브레이크가 왜 사용되게 되는가 하면 여기 13번에 보시면 자 워킹 조인트가 나옵니다.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에서 워킹 조인트가 나오죠. 워킹 우리 걷는 게 우가입니까?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 그러면 이 삼면이 고정이 되면 우리가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 바닥면을 고정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면하고 이면만 고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링재를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면하고 이면만 자 우리가 고정을 시키겠다. 이면하고 이면 두면 그래서 이면만 고정을 접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접착시키지 않고 이 두 마주보는 두 면만 고정을 시키는 형태가 워킹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야지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10
6번, 17번이죠. 이면 접착, 이면 고정이죠. 그래서 이면 접착이 바로 이면 접착, 이면 고정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면 접착 또는 고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삼면 접착, 삼면 고정, 삼면 접착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논 워킹 조인트이고 논 워킹 조인트고 삼면 접착은 논 워킹 조인트가 됩니다. 그 반면에 이면 접착이 바로 워킹 조인트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워킹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를 대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14번에 복합형 방수층 나오죠. 자, 복합형 방수층은 명심하실 것이 두 가지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시트개하고 도막개예요. 다른 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합형 방수는 주의하실 점이, 자, 시트 방수의 단점은 복잡 부위가 공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도막개가 복잡 부위 시공이 용이하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준 것이 바로 이 복합형 방수층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뭐 15번에 탈기 장치 나오죠. 탈기 장치는 바탕면에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를 탈기 장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리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이 이런 부분이죠. 마스킹 테이프나 그리고 백업제, 본드 브레이크, 그리고 논워킹 조인트하고 워킹 조인트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시면 이 방수 바탕 개념이 나옵니다. 자, 방수 바탕적인 측면에서 이 방수 바탕. 자, 여러분이 방수 바탕은 기본적으로 저런 데에서 뭐 흙이나 이런 데다 방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바탕이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탕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옥상이나 실내 바닥하고 외벽하고 지하 외벽을 나누고 있죠. 방수 바탕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실 것이, 그래서 거기 옥상이나 실내 바닥 등이 있고, 옥상이나 이래 실내 바닥 등이 개념이 있고 외벽이 있죠.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외벽 개념이 있습니다. 지하 외벽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통 주의할 점이 그죠. 옥상 실내 바닥이나 외벽의 경우는 이 경우는 바탕이 세 가지가 다 된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타슬 콘크리트 우리가 바탕을 갖다가 뭐라고 정할 때 RC라 해놨죠. 그래서 RC, 그래서 이제 RC는 레인포스 콘크리트 RC를 쓰는 거죠. RC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ALC 해놨습니다. ALC, PC 해놨죠. 그래서 PC란 것은 거기 보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PC로 해놨죠. PC. 그리고 ALC는 ALC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와 ALC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옥상이나 실내 바 외벽의 경우는 RC나 PC, ALC 세 가지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 외벽의 경우는 지하 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철근공 RC만 된다. 바탕 개념이 RC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PC나 ALC는 지하 외벽의 방수 바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두 번째 바탕 형상 개념을 다루고 있죠. 바탕 형상. 자, 바탕 형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실 거는 이 부분을 기본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5번하고 6번 개념이 나와요. 5번에 6번 개념. 그래서 오목 모서리하고 볼록 모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오목 모서리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자, 이 부분이 오목모서리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오목모서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오목모서리 부분이 되는데, 자, 오목모서리는, 자, 이렇게 다루고 있다. 아스팔트 방수하고, 그래서 이 아스팔트 방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이외 방수, 이외 방수하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는 삼각형으로 처리를 한다. 삼각형. 그러면, 자, 처리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바탕을 이렇게 세모로 처리해서 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하는 이유는 아스팔트는 다층 방수법이에요. 보통 6층, 8층, 10층 이렇게 해서 다층으로 공사하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자, 바지를 6개에서 10개 입고 한번 구부려 보십시오. 잘 구부려, 직각으로 구부려지는지. 그래서 삼각형으로 처리고, 이외의 방수는 다른 방수들은 전부 다 직각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직각으로. 그런데, 자, 볼록 모서리 부분. 자, 볼록 모서리가 6번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것이 볼록 모서리 개념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우리가 할 때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부분,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볼록 모서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이 볼록 모서리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볼록 모서리는 모든 방수가 동일합니다. 각 없이 완만한 면처리죠. 이거는 각 없이 완만한 면처리하면 돼. 완만한 면처리가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록 모서리 가지고 응급이 될 강, 오목 모서리 가지고 응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볼록보다는. 그래서 그 측면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방수 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바탕 상태. 바탕 상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들이 대부분 많죠. 예, 건조. 건조를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경우는 함수율이 10% 이하의 개념이 되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 함수율 개념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함수 상태가, 예, 함수 상태가 건조 상태야 되죠. 함수 상태가, 자, 10% 이하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10% 이하. 그런데, 자, 수변 상태, 수변 상태에서 가능한 방수들. 뭐, 대표적으로, 시멘트 계열들이죠. 이거는 함수 상태가, 30% 이하가 되는 겁니다. 함수 상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시멘트 계열이다.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나 또는, 이 모르타르 방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모르타르 방수. 자, 이 방수들은 시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탕이 건조 상태가 되면 이것을, 물을 흡수해버리면, 자, 이 재료가, 경화수, 응결 경화를 일으키면서 부착 강도나 다른 강도가 나야 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수변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액방을 공사할 때는 바탕이, 우리가 건조할 때는 물 축임을 해주, 물을 뿌려주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221페이지에 보시면 아스팔트 방수가 나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 자, 이 아스팔트 방수. 자, 이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입니다. 방수층을 여러 층으로 해서 공사한 다층 방수법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시면 재료. 재료적인 측면에서, 자, 아스팔트 재료가 있는데 그
아스팔트 재료에 세 가지를 보통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아스팔트가 있고 블루온 아스팔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고요. 그리고 블루온 아스팔트가 있고 그리고 아스팔트 컴파운드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자 우리가 기본적인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보통 석유의 정제 과정에 나온 이 아스팔트가 바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반액체 상태예요. 반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녹아있죠. 그래서 연화점이 낮은 게 특징이죠. 연화점이 낮습니다. 자, 연화점이라는 것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액체로 그래서 이제 고체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 때 가열해서 녹는 점이죠. 쉽게 얘기하면 열을 가해서 녹는 점이 자, 연화점인데 보통 반액체 반고체 상태가 된 그 점을 보통 연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을 수밖에 없죠. 이미 반액체 상태니까. 그런데 블루온 아스팔트 있죠. 이거는 반고체로 만든 거예요. 반고체 상태입니다. 반고체로. 그래서 스테이트 아스팔트가 액체 상태니까 우리가 이걸 가공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액체 상태를 바로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아스팔트가 블루온 아스팔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블루온 아스팔트는 반고체로서 연화점이 높아요. 연화점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외기나 또는 외부 충격 기계적 강도에 강한 것이 블루온 아스팔트입니다. 그런데 블루온 아스팔트는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여기에다 블루온 아스팔트에다 동식물성 유지 기름 성분이나 그리고 강분말치 등을 첨가해서 그러면 이제 좋게 만든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예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최고 우량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온 아스팔트에 대해 동식물성 유지하고 강분말질을 첨가해서 만든 아스팔트로서 얘는 연화점도 높으면서 침입도도 커요. 그래서 좋은 아스팔트가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있죠. 아스팔트 프라이머.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바로 접착제로 교착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탕이 현재 무엇이 있는가?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재료가 아스팔트 재료로 방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 두 개가 나중에 떨어질 수 있죠. 접착력이 떨어지면.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바탕하고 아스팔트 재료의 부착력을 그래서 접착력을 증가하게 해서 바탕에다가 바르는 게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 그래서 접착 재료가 아스팔트 프라이머예요. 접착 재료가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 프라이머 개념은 블루온 아스팔트하고 50대 이 블루온 아스팔트 50% 섞어요. 그리고 휘발성 용제 씻는 50성 거죠. 휘발성 용제 50대 50 섞여서 한 겁니다. 50%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 프라이머는 목적은 바로 저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부착력 증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가 원래 시험이 뭐 두 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은 이 부착력입니다. 자, 이 접착력, 부착력 증가 목적으로 아스팔트 프라이머 1층 공사에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방수지를 쓰게 되는데, 방수지. 그래서 방수지로서 무엇을 쓰느냐.
방수지로서 5번 6번에 아스팔트 펠트가 있고 루핑이 있는 겁니다. 자, 펠트하고 루핑은 차이점은 루핑이 두껍습니다. 루핑이. 그래서 고급 재료가 루핑이다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으로 됐는데, 자, 펠트하고 루핑의 차이점은 뭐 여성분들은 레깅스인데 기모 있는 레깅스야 기모 없는 레깅스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모 있는 레깅스 두껍죠. 그러면 보통 아스팔트를 갖다가 양모나 이런 섬유 폐지 같은 데 스테디가 녹여가 침투식에서 만든 게 펠트거든요. 그 상태에다가 양면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를 피복하고 뿌려서 좋게 만든 게 아스팔트 루핑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수지예요. 이 방수지. 그래서 이 방수지를 몇 번 깔았냐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죠. 이것이 방수 성능을 갖다가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펠트 루핑을 몇 층 어떻게 잘 깔아주냐 여기에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펠트나 루핑은 자 우리가 이 두루마리 제품으로 생산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제품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두루마리 제품입니다.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은 그래서 시커멓게 이렇게 하면 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스팔트 펠트의 루핑은 겹친 길이는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은 100mm입니다. 100mm가 기본입니다. 100mm가 특별한 조건 없으면 기본이 100mm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사부는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 가면 돼. 경사부위는 이제 지붕 같은 경사부위는 아래에서 위로 시공해 갑니다. 아래에서 위로 시공을 해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부득이하게 위에서 아래로 공사를 할 경우는 150mm 겹쳐주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잡아두고, 그 측면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그 프라이머에서의 품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혹시나 정리하실 거지 건조 시간은 8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223페이지 시공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이제 바탕 처리를 하고 보통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먼저 방수 바탕이 있으면 자 바탕층이 있겠죠. 슬래버가 있으면 옥상이든 어디든 그럼 먼저 방수 공사를 할 때는 먼저 바탕 처리를 먼저 합니다. 바탕 처리를 먼저 하고 방수층 시공을 하는 거야. 자 바탕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수층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방수층 아스팔트 방수층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스팔트 이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을 들어갈 때 보통 거기 보시면 자, 페이지 223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오죠. 표에서 제일 좌측에 보행용 전면 접착해서 나오죠. A종을 보시면 이렇게 했죠. A종에서 보면 자 1층부터 해서 10층까지는 그 2층, 자 3층, 4층, 5층에서 10층까지는 그 6층, 7층, 8층. 이 층수는 아스팔트 제로의 층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의하십시오. 이 건물 층수가 아니에요. 아스팔트 제로의 층이에요. 한정. 그래서 1층의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되는 거죠. 아스팔트 프라이머. 그래서 프라이머를 갖다가 먼저 하는 거야. 프라이머치를 먼저 하고 나서 2층하고 4층, 6층, 8층, 10층, 짝수층은 다 아스팔트 도포합니다. 아스팔트 도포를 하게 되는데, 아스팔트 도포를 하게 되는데, 이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 사이에다가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 방수지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3층에서는 아스팔트 펠트 방수지 까는 거고, 여기가 방수지 이렇게 했죠. 펠트. 그리고 5층에는 아스팔트 루핑 까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스팔트하고 아스팔트 사이 방수지를 깔게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하고, 그러면 짝수층은 다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면 홀수층 1층만 접착제로 프라이머하고 나머지는 다 방수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냈던 거죠. 그러면 방수층 시공하고 나서 자 우리가 보호 누름층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 누름층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 누름층 공사를 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감층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감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공 순서에 대해서 뭐 앞전에 언급을 했던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페이지 224페이지 보면 뭐 시방서 규정에서 우리가 좀 살펴줄 것은 뭐 전체를 뭐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방수 성능, 자 프라이머는 자, 저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보통 0.4kg 쓰는 거예요. 면적당 0.4kg 비우고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이 펠트나 루핑 같은 방수지가 방수 성능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페이지 224페이지 루핑 부침에서 볼록 오목 모서리는 자 루핑 붙이기 전에 먼저 그래서 붙이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폭 200mm 정도의 루핑을 보강 균등하게 덧붙임이 먼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목 모서리 같은데 이런 부분 있죠? 오목 모서리 이런 부분을 처리 볼록이나 이런 걸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먼저 덧붙임을 해놓고 덧붙임이 되고 나서 평면부 루핑을 부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옷을 입을 때 보강을 먼저 하고 하죠. 네,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 입죠. 그와 같이 보강이 먼저 진행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자 4번이죠. 일반 평면부 루핑은 흘려붙임이 원칙입니다. 흘려붙임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그리고 이제 겹친 폭은 100mm가 기본입니다. 100mm. 자, 여기는 잘 모르면 이야기했죠. 펠트나 루핑은 100mm가 기본 원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5번에 보면 루핑은 원칙적 물 흘림을 고려해서 물매 아래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시공을 해 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덕이 위에서 아래로 공사할 때는 겹침이 150mm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강이 좀 더 되라 이 뜻입니다. 그 측면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 6번에 뭐, 직교 올림부와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나왔습니다. 자, 별도란 단어가 나왔을 때, 자, 이 별도로 해서 부착하는 경우는 평면부 루핑 붙인 후에 그 위에 150mm 정도 겹친 폭을 두면 돼. 그래서 이거는 예외니까 별도로 부착을 할 때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평면부 루핑 먼저 붙이는 그 위에다가 150mm 겹친 폭을 더 붙여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별도는 예외가 있다. 그런 조건이 안 붙으면 기본은 100mm가 기본이고 먼저 보강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평면부를 부착한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단서 조건이 붙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100mm 겹침이 원칙이고 먼저 보강이 선행이 되고 나서 덧붙임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하고 225페이지 시멘트 액체 방수 부분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